안녕하십니까. 키움미노르 출신인 내야수 류하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구단에서 갔는데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날짜를 말씀해 주셔서 그때 맞춰서 테스트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야구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프로 유니폼을 입는 게 제 꿈이고 목표였는데 또 이렇게 달성하게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룹플레이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타격은 컨택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컨택이랑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파워 증강을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낯 가리는 게 좀 없어지면 되게 두루뭉실하게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의리 선수랑 정혜영 선수.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 초중고 후배여가지고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김혜성 선수. 프로에 와서 봤는데 되게 몸 관리랑 훈련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성실성이나 뭐 이런 운동 외적인 부분들도 되게 배워야 될 점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하는 분위기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체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디테일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다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다 성격들이 좋고 활발해서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배들 중에서는 김주영 선수랑 박두현 선배랑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제 올해 목표는 1군 로스터에 한번 이름을 올리는 것이고 제 장기적인 목표는 부상을 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야구를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67입니다. 176입니다. 다시 할게요. 70kg입니다. 260입니다. 5형입니다. 광주입니다. 클 하에 살필성인데 뜻을 까먹었습니다. 박지성 닮았다는 소리. 여행 다니는 거가 제 취미입니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버건디색. 고기입니다. 고기는 다 좋아한 것 같아요. 딸기? 탄산수? 여행 가거나 친구들 만나는 거? 그냥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성격? 좀 예민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싸인 것 같습니다. ESTJ입니다. 참 버릇 없습니다. 치기 전에 방망이 마크를 보고 치는 게 제 루틴인 것 같습니다. 손톱 뜯는 거. 저는 유럽 쪽 한번 가고 싶어요. 일단 프랑스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어요. 물, 음식, 불? 약간 전쟁 같은 그런 영화 좋아하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블랙호크 다운이랑 이런 전쟁 영화 좋아합니다. MC 더 맥스 좋아합니다. MC 더 맥스 노래. 노래는 버즈 노래 부를 건데. 우리 잘했어. 샤워실에서 연습해왔다 지금.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자입니다. 키움미노르즈 팬들분께는 류하성보다는 김하성 선수라는 이름이 더 기억에 남으실 거고 더 많이 기억하실 텐데 앞으로는 류하성이라는 선수가 더 기억에 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